일부러 피날레로 이렇게 놔둔 건가요? 이거는 정말 진짜 아니 어쩜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쩜 이렇게 어색하지가 처음 그래, 시작할 그러니까. 때 솔직히 아니까 저만 그래요? 잘못하면 웃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응. 근데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 확실해져 있어가지고 야, 진짜 오늘 연주 유일한 단점 끝난 거 계속 보고 싶었는데 예. 나중에 다시 보기로 많이 볼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. 오늘 머리 빨 하는 거 같아요 너무 훌륭했어요 예고 생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계속 눈여겨봤던 주제이기도 한데 정말 다양한 모습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세미파이널에서 현대곡부터 미니멀리즘 음악부터 마림바 솔로부터 오늘 스네어까지 되게 또 다양한 스틱들로 다양한 소리들을 내는데 의미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듬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전달해 준 게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축하해요. 아 진짜 너무 좋은 퍼포먼스 너무 감사합니다. 의미 없는데도 의미 들려가지고 참 신기했어요. 이게. 진짜로. 아니 진짜. 근데 어떻게 의미 없는데 스토리가 들려요. 네, 스토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열정과 냉정이 완벽한 비율로 공존하는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너무 잘 들었어요. 바꿀 때도 너무 바꾸는 것조차 리듬 안에서 성원 학생은 이제 타악기 전공이어가지고 마림바도 하고 스네어드럼도 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무대에서 다른 악기로 무대를 선보이게 됐는데요.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악기였던 것 같아요. 혹시 소감 어땠어요? 이번에 마림바라는 악기로 참가하면서 현대 악기고 또 이제 클래식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악기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현대곡이라서 굉장히 좀 살짝 우려?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매번 굉장히 인상 깊은 무대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네. 아, 네, 저희 이제 집계가 완료가 됐는데요. 마지막 황성원 학생의 무대 한번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난 최고점 무산이었다.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, 성원 학생? 아는 타입 같아. 네, 뭐 했나 보네. 뭐.